뭐? 보험 가입했는데 보험료를 와우. 다시 돌려주는 환불 제도가 있다고?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딨어. 진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비례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가입했을 때 이를 고지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내가 중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행을 하고 또한 다시 건강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비흡연제 할인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 제도는 거의 없어요. 몇 군데의 보험사가 있긴 하지만 거의 손해보험, 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아니면 건강보험, 치매보험, 뭐 흡연자, 비흡연자 동일하게 보험료가 똑같이 세팅이 되는데요. 일단은 생명보험, 특히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당시에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비흡연자로 됐을 때는 할인을 받고 가입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뭐 담배를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 보험왕도 담배를 예전에 끊었습니다. 자 일단은 흡연을 하고 있다가 뭐 1년, 2년, 5년, 10년 뒤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담배를 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무심결에 내가 가입을 했으니까 끝까지 유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비흡연자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각 보험사마다 제가 A라는 회사 혹은 B라는 회사에 종신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담배를 끊고 1년 이후에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비흡연자 제도를 이용하시다 보면 이제 해당 보험사에서 뭐 간호사나 따로 검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나오던가 아니면은 각 지역마다 뭐 금융플라자가 있을 거예요. 그쪽을 내방을 하신 다음에 뭐 소변검사나 아니면 혈압검사 아니면 피검사 요즘에는 혈액검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소변검사만 해도 이분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나중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당신이 할인이 얼마만큼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료가 뭐 1%나 2, 3%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납입했던 많은 기간 동안 보험료가 할인이 돼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흡연자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자녀 혜택이에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뭐 암보험이든 어린이보험이든 태아보험 가입할 때 우리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셋째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두 자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했다. 자녀 빼놓고 뭐 그 전에 첫째 자녀가 있으면 두 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의 1%에서 1.5% 정도 세 자녀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두 자녀나 세 자녀 똑같이 동일하게 할인 제도를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몇 군데 회사들은 두 자녀는 뭐 1, 2%, 세 자녀는 뭐 3%부터 5% 이렇게 해서 할인 제도가 각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20년, 30년 동안 납입하는데 1%, 2%가 나중에 20년, 30년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우량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카드 뭐 이런 할인 제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은 보험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흡연자 혹은 다자녀 이런 혜택을 누리시면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저 보험왕 많은 할인 제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 보험왕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정말 많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신나고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은 아니지만 한 주간도 저 보험왕과 함께 기분 좋고 텐션 높은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